우리가 마태복음 5장 8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복을 주신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곧 은혜입니다. 그 사랑을 인간이 받으면 그 은혜를 받으면,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 곧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이 우리를 뭐하게 해? 생육, 번성하게 합니다. 몸으로도 생육, 번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적인, 우리도, 자라나고, 생육한다는 말은 자라난다는 말입니다. 자라나고 자꾸 번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주시는 복, 그 생명은 모든 것을 생육, 번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복주사,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이 딱 나왔다. 그러면 생육 번성이 따라 나옵니다. 복이 나왔다 하면 돈이 따라 나오는 게 아니고, 복이 나타났다고 해서 권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출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생명, 즉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식물이 생명을, 봄이 돼서 생명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탁 피어납니다. 자라나고 번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은 우리 죄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결국은 맨 끝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맨 끝에 가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예, 너희도 완전하라. 그렇게 명령형으로 마태복음 맨 마지막 5장 4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런 말을 우리 인간에게 절대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게 명령이라면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인간 차원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뭐가 뭐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통과하는 것과 같다. 막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통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주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늘나라로 갑니까? 왜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냐고 하면, 부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줘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부자가 하늘나라로 못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의아해가지고, 그럼 부자가 못 가면 누가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게 해주시는 거죠. 믿음을 주시는 거죠. 무엇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값을 아들로 아들의 피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뭐예요?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결국 누가 해 주시는 거로?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다?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이 말이 명령이라면 이거는 끝났어요. 우리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한 사람도 하늘나라 못 가.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네, 언약이다. 언약이다. 아,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새 언약이라고 그래. 새 언약. 옛날 언약, 구약. 구약은 옛날 언약이란 말이죠. 옛 언약은 뭡니까? 옛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언약. 그 옛날 언약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한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자,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 새 언약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내가 온전하게 해 주겠다는 그 두 번째 새 언약이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이 뭐고 새 언약이 뭔 줄을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도 다 어디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네, 완전으로 가는 하나님처럼 완전으로 가는 그 길목에 다 있는 거고 우리가 그 길목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아,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 생전에 그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린 완전 안 합니다. 그렇죠? 안 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지난번에 로마서 4장 4절 5절에서 보여드린 대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는 우리를 완전케 되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이 성경의 이 미스터리, 신비로운 거죠. 이 신비를 이해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 바울은 그 신비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가 한 재물이 뭐요? 재물 하나로,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 재물은 뭐라고? 예수님이 재물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 그렇죠. 피 흘리실 어린 양.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한 재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뭐예요? 완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을 예수님이 한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된 사람들이다? 완전케 된 사람들이다. 완전케 하셨어.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자, 로마서 4장 4절, 5절에서도 지금 경건치 않잖아.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의롭다고, 의롭다 하신다는 말은 옳다,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다. 사실 여기서도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거룩하게 된 자는 누구요? 여기 보면 10절에 나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단번에 무엇으로 드리심으로, 제물로 드리심으로, 한 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뭐요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는 말하고 똑같아. 네. 내 말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영생을 가진 것 같지, 뭐요? 않아. 그렇죠? 영생을 가진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습니까, 그럼? 그럼요. 성경은 믿음으로 예수께서 주신 영생을 가진 사람은 안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죽으면 그거는 하나님께 볼 때는, 우리들이 볼 때는 분명히 죽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거는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할 때까지 잠시 쉬는 거야. 그 잠잔다 그래.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이 죽는 것을 잠들었다고 그래요. 죽는 걸로 인정 안 해요. 왜 죽은 것은 뭐예요? 끝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 사람을 완전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죠. 내가 어떻게 완전하냐? 그래서 이거를 믿을 수가 없으면 조사 심판이란 말이 나와요. 왜? 아시겠죠? 왜? 완전하지 않잖아.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로 이상구가 완전케 됐는지 안 됐는지 조사해가지고 결정해야 돼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무슨적으로 하면 맞아요. 인간적으로 조건적으로 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으로 들어야 이해될 수 있는 말이요? 영 성령의 역사로 들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이미 완전케 뭐예요?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완전케 된 때는 언제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다 오셔서 부활 탁 할 때는 그때는 더 이상 지구상에 살던 이 쭈그러들은 우리가 더 이상 아니야. 변질된 우리가 더 이상 아니다. 그때는 아마 그 예수님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뭐예요? 맨 처음 탁 만들었을 때 전혀 유전자의 변질이 없는 그 상태, 그 놀라운 아름다운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재창조해서 우리는 뭐가 될 때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시겠죠?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그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직도 그렇게 안 된 우리들을 보고 뭐라 그러게? 아는 사람 말해보세요. 답은 다 나와 있어. 답은 다 나와. 답은 제가 다 말씀드리고 묻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탁 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뭐가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 이제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실제로 돼.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볼 때는 여러분 이미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완전하게 됐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렇게 봐줄 수 있어요? 자기가 할 테니까. 자기가 할 테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아니야.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 그야말로 새롭게 창조된 인간이 됐죠. 그렇죠? 그렇게
될 것까지도 우리의 시간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뭐예요? 너희 믿지? 네, 믿습니다. 그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상구 박사가 참 장래성에서 보이는 고아를 만났어. 그래서 얘를 정말 내가 의과대학도 보내서 의사도 만들고 목사도 만들어서 앞으로 뉴스타트를 할 사람으로 만들기로 내가 뭐 했어? 결심했어.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한테 말해, 너 나를 믿지? 그러니까 그 과가, 네, 박사님, 저는 박사님을 제 아버지처럼 믿습니다. 그러면 걔는 뭐예요? 이미 그렇게 된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고 그건 이미 뭐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왜? 그게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뭘로 만드시고 계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로 만들고 계십니다. 뭐라 그러시면서 너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그러시면서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말을 인간적으로 너는 아직 멀었어. 너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하고는 뭐예요? 멀고 너 이래가지고 되겠냐? 언제 새로운 피조물이 될래? 내가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네 안 되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어릴 때부터 나는 뭐가 있어야 돼? 소망, 꿈, 희망, 확신이 있어야 돼. 나는, 나는 의사가 뭐예요? 될 거야. 나는 의사요. 나는 지금부터도 뭐요? 의사요. 그러니까 꼬마가 맨날 건강책 보고 공부하고 그럴 거 아니요? 왜? 나는 의사가 될 사람이고 지금부터 나는 의사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면 그 믿음을 받아들여야 그 믿음대로 내가 뭐요? 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건 반사 실험에서 개가 믿음이 없어지면 뭐예요? 종땡 쳐도 침 나와 안 나와? 믿음이 없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는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다. 조사해보고 구원을 하나님이 결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를 제가 옛날에 대전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어떤 남자가 자고 악수를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박사님 오늘 강의가 저를 감동시켰는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완전히 우리 아들 교육을 다르게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대학 교수예요. 아들도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아이 자식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맨날 너는 커서 거지밖에 안 못돼. 이렇게 하다가는 가망 없어. 그래가지고 막 맨날 너는 노숙자가 될 거야. 거지가 될 거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만 교수가 될 것 같아서. 왜? 노숙자가 되기 싫으니까. 내가 교수가 돼야지. 그랬더니 애들이 점점 삐뚤어져가지고, 형편없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그 강의 때 제가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라.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하시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라. 그래서 자기는 결심했대, 오늘부터. 절대로 이제 앞으로 거지 된다, 노숙자 된다, 그런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화가 나도 긍정적으로 화를 낼 거라고 자기는 작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작정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화가 나면, 이 박사 될 놈아! 그랬대. 이 교수 될 놈아! 그래가지고, 결국 그 아이가 교수가 됐어. 아시겠죠? 그래서, 거짓밖에 안 될 놈이라도, 너는 내가 박사로 만들어 줄 것이다. 너는 박사 될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셉니다. 너는 이미 박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너를 박사로 뭐요? 책임지고 만들어주고 십자가를 봐라. 내가 이미 다 해결했잖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나요 안 나요? 네. 아무리 쪼다 같은 죄인이라도 아 저를 일어서서 하나님 손잡고 같이 갈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에요. 놀라운 얘기. 자,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8장.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원수 갚는 것도 어떻게 했어요? 이빨 빼거든 너도 하나 빼라. 눈 빼거든 너도 빼도 된다. 이게 얼마나 유치하냐 이거지.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유치한 그들이 너무나 완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 차원도 지키기가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런 법은 이제는 없어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눈 뺐다고 눈 빼고 이빨 뺐다고 이빨 빼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차원은 이제 넘어서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도 완전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할 때 이제 모세 율법에 보면 이런 법이 있습니다. 간음한 사람들을 발견하면 잡으면 돌로 어떻게 쳐 죽이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실제로 돌로 쳐 죽입니다. 여자가 바람을 피워 가지고 남의 남자하고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그게 발각이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여자를 가운데 놓고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예. 네. 이제, 그래서 그 지금 이슬람 국가들의 그 시골에서는 아직도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어요. 그게 결국 이 성경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그런 차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간음한 사람을 잡으면 돌로 쳐 죽이라는, 자, 여러분의 눈이 지금 멀쩡하듯이, 그렇죠? 이 돌로 쳐 죽이라는 모세 율법이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의 본래 뜻은 무엇이었느냐? 본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게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으로 나오셨습니다. 성전으로. 여기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나오셨다.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던 저 성전 건물은 뭐예요? 이제는 성전 건물은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물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말은 어디 나와요? 그 말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성전된 뭐예요? 자기 몸. 자기 몸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란 것을 밝히시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 건물로 상징된, 상징되었던 예수님. 그래서 성전에서 하는 것을 제사라 그래요. 그것을 속죄제사 또는 희생제사라 그럽니다. 그거는, 누구 죄를 속죄하는 제사? 우리들의 죄를. 그럼 또 희생제사란 말은 뭐예요? 누가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하시느냐?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실 예수가 이제 드디어 뭐예요? 오셨으니 그 성전은 더 이상 용도가 없다. 그래서 그 성전을 헐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면 그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이 성전으로 나오셨다는 말이 그런 뜻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나오시니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오더라. 예수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그런데 그 성전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가르쳤는데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뭐를 가르쳤겠습니까? 이 성전이 다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다?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와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고 너희를 구원하려 왔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어떤 사람들이에요? 조건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약속인 것을 잊어버리고 율법이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준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있어? 간음한 사람은 잡아서 어떻게 해?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간음하는 현장에서 간음한 사람을 잡은 거야. 그래서 그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와서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야. 자,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다, 하나님이. 근데 당신은 하나님은 자꾸 사랑이라 그런다. 모세 율법하고 맞다, 틀리다? 틀리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제 따지러 온 겁니다. 자,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냐? 예수님은 그러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모세 율법이 틀렸다. 그래도 그렇게 되면 뭐예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모세,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모세 율법에 이 돌로 쳐 죽이라는 이 말이 본래는 이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워낙 뭐요? 워낙했으니까 이런 율법을 준 것이지만은 본래의 뜻은 이런 것이다. 그렇죠? 응?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이혼 증서를 써서 마누라가 싫으면 내 보내버리라는 율법도 그것도 본래의 뜻이 아니다. 본래의 뜻은 뭐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그건 뭐예요? 뭐가 되는데? 한 몸이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나눌 수가 있느냐? 그거 아니다. 그래서 본래 율법의 본래 뜻을 예수님은 가르치러 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돌로 치라는 율법의 본래 뜻이 뭐냐를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손을 굽혀 예수께서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썼습니다. 잠깐만, 써요. 쓰시고 나서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땅에 쓰는 것을 보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떠나갔다. 그렇게 썼습니다. 자, 결국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 버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율법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가 뭐요? 아니구나라는 것을 조금 깨달았기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그럼 예수, 그걸 뭘 보고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쓰시는 걸 보고 깨달은 거야. 그럼 땅에 뭐를 썼었길래, 우리가 이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오해했구나를 깨달았을까? 참, 이게 미묘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뭐를 쓰셨다는 설명은 없고, 어떤 암시는 하고 있습니다. 뭐를 암시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돌로 쳐 죽이라는 모세율법을 자기들이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갔다라는 그런 암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참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까? 자,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제일 나쁜 간음죄를 범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젊은 청년 장교의 부인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장교는 죽음으로 몰아서 죽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다윗이 범한 죄는 살인도 했고 또 뭐도 했어요? 간음됐어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놈이요?
나쁜 놈, 죽일 놈이요. 죽일 놈이요. 진짜. 그것도 그 장교는 뭐 하고 있는데? 전방에 나가서 지금 국토 방위를 위하여 전쟁을 하고 있는 장교의 부인을 데려다가 잡버렸다고. 그러니 아주 나쁜 놈이었다고 했어. 그거는 죽어, 뭐요? 죽어, 마땅한 놈이야. 아시겠죠?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그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또 하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 네, 그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는 땅에다가 뭘 썼냐? 나는 다윗을 용서했다. 서기공 바리새인들, 이 성경 박사들이야. 돌을 들고 그 예수님이 쓴 거 보니 그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헷갈려 안 헷갈려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가늠한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런 율법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다윗은 뭐예요? 용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지를 뭐예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뭔가 이 모세 율법 속에 있는 깊은 뜻을 아직도 모른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랬어.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조건적으로 변질된 죄인들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만이 죄 없는 사람일 수 있을까? 내 죄는, 나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뭐요? 없었다. 라는 것을 믿는 자는, 왜? 하나님이 책임지고 내 죄를 다 없앴다고 나는 믿으니까 나는 무슨 자요? 죄 없는 자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뭐라 불러요? 의인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은 그게 무슨 자? 너희 중에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 성전에서 어린 양이 매일 피를 흘리고 죽어 그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를 모든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고 죽고 너희를 죄를 뭐요? 다 사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어린 양이 매일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매일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으면 돼? 단 한 번에.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단 번에 단 한 번 제물로 드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완전케 하셨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는 말은 너희 중에 어린 양의 피로 단번에 뭐예요? 완전케 된 자가 있으면 돌로 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를 아는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나를, 너희 중에 내가 그 어린 양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쳐봐라 이 말 그죠. 그러면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돌로 쳐봐라 하는 말은 그 예수님은 이미 그 여자, 가늠한 여자의 죄까지 다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 그렇죠? 그런데 돌을 들고 그 여자를 때리려고,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어린 양 예수가 이 여자의 죄까지도 다 책임지고 피 흘리고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뭐예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나 예수를 즉 나 예수는 모든 죄인의 죄를 뭐예요? 다 책임지고 죽는 이 예수를 나를 아는 사람이 한번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돌 한번 던져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그 죄인에게 이제는 뭐를 알려줘야 돼? 이 여자는 지금 나는 죽을 죄를 지어서 모세율법대로 이제 돌에 맞아 죽는구나 하는데 예수가 자기 죄도 뭐예요? 십자가 다 끝내주신 분이야. 다 용서해주신 분이야. 그거를 이 여자가 어떻게 해? 네. 자, 예수를 아는 자가 돌을 던지라 그런 말은 예수를 안다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죽이는 돌을 던지겠어요? 아니지. 왜?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뭐예요?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돌은 어떤 돌이요? 살리는 돌이야. 그렇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지은 이 죄도 사해 주셨다는 그 말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해줄 때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도 당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은 바로 그 이 성전에서 죽은 어린 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 소식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감사합니다. 이래서 죽어가는 이 여자를 모세 율법 속에서 죽어가는 이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다시 살리라는 얘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그 돌이 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야. 그 돌이. 예?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돌을 들었는데 예? 무슨 돌을 들어서? 명령의 율법의 돌을 들은 거야. 명령대로 나는 너를 죽여야 된다 이거야. 너를 죽여야 하나님은 나를 옳다고 본다. 그런데 그 돌은 무엇이요? 그 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그 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이 돌로 쳐 죽이라는 그 율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돌이 뭐예요, 돌? 돌은 성경상으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무슨 돌이라고 부릅니까? 산돌이라고 부릅니다. 산돌.
산돌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 전서 2장을 보면 자,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에게는 즉 유대인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생명을 주시는 돌이신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든 돌은 이거는 사망의 돌이야. 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임을 뭐요? 모르는 돌.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도 어떻게 죽을 죄인도 살리는 생명을 주시는 산돌이시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죽음의 돌을 던져서 죄인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고 있어. 그러나 산돌이신 예수님은 그 죄 속에서 죽어가는 그 여자를 어떻게 자기를 던져서 십자가에 던져서 피 흘리시고 그 죽어가는 여자를 살리시려는 산돌이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여자는 그날 뭐에 맞은 겁니까? 예, 죽이는 돌은 안 맞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날 그 여자는 산돌이신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기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실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는 다시 살아날. 그래서 그날 그 여자는 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생명 안에서는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 여자도 그날 다시 새롭게 거듭 태어난, 다시 태어난 여자가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는 모세의 그 율법은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유치했을 때 얘기고, 이제 그 본래의 그 모세 율법의 그 본래의 뜻은 예수님이 산돌이신 예수님으로서 이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오셔서 우리 모두를 뭐요? 다 구원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예수님이 자기다.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율법, 그 율법이 바로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의 본래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늠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그 모세 율법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떻게 그 예수 그 돌은 산돌이다. 생명의 돌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세 율법이었다. 하는 것으로 자, 그러니까 드디어 모든 율법이, 모세 율법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모든 율법이 뭐 되는 거요? 이루어지고 완성된다 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놀라운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산돌이신 생명을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돌이신 예수를, 예수님이, 제가 그 돌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 돌에 맞아서 다시 살아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슨 돌에 맞은 거요? 산돌에 맞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 율법이 다윗에게 성취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은 죽을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그 산돌에 맞고 다윗은 살아났던 겁니다.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그런 죄인이지만 그 다윗이 맞은 산돌에 맞아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세의 율법이 이렇게 아름답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 모든 그 무시무시했던 모세의 율법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약속임을 우리가 마침내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몽학선생 그 초등학문으로서 유치한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의 말대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율법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자는 말이 아니라 정말 더 업그레이드 된 율법의 본래 의미를 찾아서 그 의미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고 싶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러한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러한 그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도록 꼭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안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가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정말 예수님의 약속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함께 우리와 가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